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플 TV 유저라면,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애플 TV를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애플 TV를 사용하는데 리모컨과 아이폰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 애플 TV 앱이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애플 TV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애플 TV를 사용하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뭔가 입력을 하려고 할 때예요.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검색하려고 할 때 단순하지만 깔끔하다고 평가받았던 이 리모컨이 무언가를 입력하려고만 하면은 굉장히 하나하나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글로 유리나무를 치려고 합니다. 키보드를 변경하려면 한글도 없어. 어쨌든 유리나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라도 Y U 나 무 검색. 검색 결과가 없네. 한글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 앱은 애플 TV 리모컨 앱인데요. 앱스토어에서 애플 TV 리모트라는 앱을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애플 리모컨이라는 이 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앱을 실행하게 되면 애플 TV 리모컨하고 동일한 형태의 이런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터치로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리모컨하고 조금 틀린 점은 터치이기 때문에 이 리모컨으로 하나하나 누르는 거하고 틀리게, 물론 이게 길게 누르면 계속 넘어가잖아요. 길게 누르면 화면은 계속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터치 앱을 이용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쓸어내리거나 훑으면서 드래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유튜브에서 한글이 입력이 안 됐던 부분, 한글 검색이 입력이 안 됐던 부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유튜브로 이동한 다음 클릭, 그리고 검색을 선택한 다음 검색창이 나오면, 이런 검색창이 나오면 이 화면이 키보드 형태가 나타나요. 이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키보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검색어를 좀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 입력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갑자기 검색하게 된 게 요번에 넷플릭스를 설치하게 됐어요. 넷플릭스 앱을 깔았고 넷플릭스로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이 앱이 갑자기 생각나서 오랜만에 설치하려고 봤더니 이 앱이 업데이트가 돼서 더 편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제 넷플릭스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애플 TV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애플 TV 앱을 꼭 설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한글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베이비 드라이버가 나왔죠. 여기에서 클릭. 저는 이 베이비 드라이버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애플 TV 앱을 사용해서 애플 TV를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